나는 너의 햇살이고 너의 별이야. 나 없이는 멀리 가지 못할 거야. 너와 나는 서로에게 완벽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2X. 안녕하세요. 멜론 스테이션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스밍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아, 예.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스밍 방문했던 게 2020년 12월. What do I call you? 나왔을 때였는데요.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스밍 덕분에 저도 이렇게 매번 앨범 나올 때마다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스케줄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아주 기쁜 소식이 있죠. 바로 저 태연이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2X가 바로 오늘 멜론에서 공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네, 작년 2월에 나온 정규 3집 IMBU 이후로 1년 9개월이죠. 1년 9개월 만에 오랜만에 새로운 솔로 앨범으로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벌써 미니 다섯 번째예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아직 미니가 다섯 번째밖에 안 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다 보니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이제서야 나오게 됐고요. 앞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가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2X였는데요. 노래 괜찮은가요? 에... 뭐 네, 늘 모든 가수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뭐 앨범의 테마나 뭐 스토리나 전곡 모두 다 뭐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부터 전부 다 직접 참여를 해서 디테일하게 잘 만든 앨범이니까요. 2X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2023년의 저의 모습과 정서가 그대로 고스란히 잘 담겨있는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앨범 6곡이 실려 있고요. 이번 앨범에서 제가 좀 크게 주제로 잡은 게 있는데요. 뭔가 상처받은 캐릭터, 그 상대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뭐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 일이 됐든 무언가에 상처받은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풀어나갔거든요. 나르시시스트와 가스라이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큰 주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1번 트랙 타이틀곡 2X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타이틀곡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정말 편안했습니다. 네, 뭐 처음 들었을 때는 가사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멜로디 라인과 리듬만 들었을 땐 너무나 편안해서 이번 제 정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그런 라인과 리듬이 막 땡기진 않았어요.
이번 타이틀곡의 킬링 파트를 한번 꼽자면 아무래도 그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정말 이건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어요. 빰빠빠빰 빠빠빠빰 빠빠빠빰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따라하기 쉽죠? 네. 이 부분이 킬링 파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늘 항상 신경 쓰긴 하지만 뭐 도입과 엔딩은 네. 며칠 동안 수정 녹음을 해도 성에 안 찬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번 타이틀곡 2X를 녹음할 때좀 에피소드를 몇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스토리 주제를 딱 하나를 크게 잡고 가다 보니까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가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써내려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사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은 작사가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한 여러 번 엎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장 늦게 완성이 됐던 게 타이틀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몹시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곡이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뮤직비디오와 또뭐 티저나 공개됐던 티저나 앨범 자켓 촬영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던진 그 키워드 하나로 정말 이 많은 스태프분들이 움직이시고 또 그거를 이렇게 나뭇가지 뻗어 가듯이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이일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좀 임할 때 되게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뭐 평소에 안 그랬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더욱더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네, 임했던 작품이고요. 하나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날이 많이 추워지기 직전에 제가 모든 촬영을 마쳤다는 거. 저는 항상 앨범 준비할 때 되게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준비했던 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2X를 이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2X니까 뭐 이별 하신 분들이나, 네. 과거를 뿌리치지 못하시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남겨두신 분들이 들으시면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너무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봐서, 조금, 네, 여기 약간 분위기도 좀 점집 같아요. 약간 조명도 약간 푸르스름, 노르스름 하면서, 되게 무드가 나름 좋습니다. 어두컴컴하면서 네 멋지게 꾸며주셨는데 어쨌든 네자 그럼 이렇게 타이틀곡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수록곡들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트랙이죠 Melt Away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요 제2의 타이틀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거 타이틀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곡이다. 그만큼 이 곡의 첫인상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고, IMBO에 이어서 좀 뭔가 이런 리드미컬한 부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안무가 있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또, 뭐할 말이 없네요. 네, 뭐 좋은 노래예요. 너무 다 좋은 노래여서 사실 저희 이제 소속사에서 굉장히 정성껏 이곡 소개를 이렇게 잔뜩 잔뜩 보내주셨는데 한번 한 줄만 읽어볼게요. 태연의 시원한 가창력과 화려한 애드리브가 곡의 이국적이고 정열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가사에는 차갑게 구는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자신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화자의 여유로움과 도도함을 표현하다. 이게 말이 문장이 기니까 한 번에 쏙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네, 이러한 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뭔가 자기 자신감에 가득 차서 네, 상대를 홀릴 수 있다. 네, 이런 포인트의 내용의 곡입니다. 3번 트랙 Burn It Down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요, 이 노래도 역시나 그 화자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게 망가졌다. 모든 거다 불태우겠다. 라고 울부짖는 듯한 그런 무드의 가사를 담았고요.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을, 그런 장면, 씬을 생각하면서 좀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번에 큰 주제로 뭐 나르시시스트와 가스라이팅 이런 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토리 라인들을 만들어서 제가 그냥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네 번째 곡 악몽이라는 곡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심플한 어쿠스틱 기타 리프와 태연의 차가운 보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팝 발라드의 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곡은 일단 저의 이제 작업을 끝마치고 나서 저의 최애곡이에요. 근데 이제 마스터가 다 끝나고 나서 딱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또 최애곡이 바뀌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5번 트랙 All for Nothing. All for Nothing. 네, 이 곡으로 최애곡이 바뀌었는데 또 이렇게 좀 리듬이 있는 곡들 사이에서 혼자 딱 조용하게 무게감을 잡아주니까 5번 트랙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곡은요, 좀 몽환적인 분위기의 사운드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태연의 애절한 보이스가 만난 팝 발라드의 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곡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5번 트랙은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작가님과 상의 한 끝에 가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쭉 읽으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이게 너무 와닿고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던 가사말이고 곡입니다. 네, 그만큼 진심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6번 트랙 Fabulous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곡이에요. 정말 뭐 이거를 누군가에게 뽐내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태로움을 느끼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뭐 단어나 뉘앙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나르시시스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거나 또는 내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서 하는 말뭐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스토리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곡 소개들을 한번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편지 형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메시지 형식으로 이곡한곡한 곡마다 다 써놨는데 굉장히 노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짧게 요약된 요약본을 하나 읽는 듯한 네, 뭐 그런 짧은 곡 소개들이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태연이의 미니 5집 2X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모두 간략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네, 정말 뭐한곡한곡안 그랬던 적이 없지만, 네, 이번에도 열심히, 10시 뭐야? 10시 뭐야?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 그것 중에서도 이제 좀 디테일한 댓글들 아주 좋아하거든요. 뭐, 언니 이번에 뭐이곡 좋아요. 너무 감사하지만 이곡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어요. 그런 거 자세하게 멜론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꼼꼼히 살펴서 읽어볼 테니까요.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곡 듣고 올 건데, 앞서 소개해드린 수록곡 중에서 하나 한번 들어봐야겠죠? 뭘 들어볼까요? 이거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멜트어웨이. 제가 이거 타이틀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곡이죠. 네. 2번 트랙, 멜트어웨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트어웨이 2번 트랙이죠. 멜트어웨이 듣고 왔고요. 여러분은 지금 멜론 스테이션 스밍, 저 태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해볼 순서는요. 문장 속 X 채우기를 통해서 요즘 저의 근황과 TMI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코너명 알려드릴게요. 태연의 X파일. 네. 이번 코너에서 X는요, 과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시죠, 여러분? X. 미지수의 의미로 한번 뜻을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X시에 일어났다라는 문장이 주어지면, 이 X에 맞는 숫자를 채워서, 뭐, 나는 오늘 9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 어떤 미지수 X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태연의 X파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X파일 문장은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빨리 녹음을 마친 건 X번 트랙이다. X번은 5번 트랙, All for Nothing 이었다. 네, 이번 앨범에서 가장 빨리 녹음을 마친 건 5번 트랙이었다. 일단 데모가 제일 빨리 나왔고요. 네, 가사도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됐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빨리 진행을 해보고 싶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빨리 녹음을 마칠 수 있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두 번째. 나는 요즘 일주일에 X번 운동을 한다. 여기에서 X는 두번 운동을 한다. 네, 저는 요즘 일주일에 요즘이라고 말하기 너무 창피한데, 뭐, 이번 주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최소 그래도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운동을 또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안 하다가, 다시, 네, 이제 앨범 작업이 끝나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세 번째. 나는 휴대폰 배터리가 X%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한다. 여기서 X%는 저는 60%. 저는 휴대폰 배터리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을 합니다. 너무 불안해.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진짜 60%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저 언제였더라? 뭐한 1년 전만 해도 90% 밑으로 떨어지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냥 충전기를 들고 다니거나 뭐 계속 매니저 귀찮게 하거나 뭐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뭐 자주 충전하면 안 좋다면서요? 아닌가? 그럼 뭐 핸드폰이 빨리 빨리 죽는다고. 네, 그 정해져 있다고 충전하는 횟수가. 그래서 저는 그러하다.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나는 보통 X시에 자서 X시에 일어난다. 나는 보통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난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잘 자죠, 아주. 근데 저 중간에 깨요.
12시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요. 8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때 눈이 떠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일찍 일어나요. 잠깐 다섯 번째 볼게요. 나는 연속 X일까지 집 밖에 안 나가고 혼자 놀수 있다. 연속 뭐 7일? 일주일까지 집 밖에 안 나가고 혼자 놀수 있다. 네,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주일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좀 집순이긴 하지만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집순이기 때문에 네, 뭐 운동이라도 뭐라도 하러 나갈 것 같습니다. 뭐 집순이라고 해서 사실 집에서 하는 거 많이 없어요. 더 이상 할게 없어.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나는 X 살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었다. 나는 한 6살? 5살? 뭐 그때까지 산타의 존재를 믿었다. 왜냐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한번 언급했는데 엄빠가 걸렸거든 나한테. 아유, 그걸 걸리셨어. 그 선물 몰래 넣어놓다 걸리셨어. 그 나이에 제가 그걸 보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엄빠구나. 산타 할아버지는 그냥 엄빠구나. 예, 네, 뭐 그렇게 알았다. 그리고 유치원 때 이런 소소한 이벤트 하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지금 내가 와, 이게 선생님이 결론만 빨리 얘기해 드리자면 선생님이 수염이 달랑거리는 거야. 선생님 수염이 이게 너무 그때 갑자기 와장창 나의 환상이 깨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약간의 배신감이 들면서 환상이 깨졌다. 그리고 엄빠가 이제 딱 마침표를 찍어줬다. 예. 일곱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최대 X번까지 돌려봤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던 거또 보는 거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매번 크리스마스나 겨울이 되면 보는 게 있어요. 그냥 분위기상 틀어놓는 거. 해리포터. 그건 그래도 한 10번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네. TV에서 해주면 뭐 틀어놓고. 아니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DVD 뭐 이런 걸로 예전에 많이 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때 보통 알람을 몇개 설정해 놓는다. X개. 몇 개? 저는 알람 설정 안 합니다. 0개. 왜냐? 나는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거리도 아니지만 그 일어날 시간이 되면 알람을 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맞춰 놓잖아요? 맞춰 놓을 때도 있었는데 그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스스로한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나? 좀 긴장을 많이 하면서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자, 아홉 번째. 나는 X년 전에, 좀 말이 이상하네요? X, 뭐, 땡년 전에 태연이에게 땡땡땡 XXX라고, 이게 뭐야? 여기에 뭐야? 나는 X년 전에 태연이에게 XX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 저는 반년 전 태연이에게 운동해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투어 준비를 하면서 핑계 대면서 운동을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몸이 좀 망가졌어요. 많이 좀 통증도 있고. 통증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그런데요. 자세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운동회라고 해보고 싶다. 바로 이어서 그럼 열 번째. 나는 X년 후에 태연이에게 XXX라고 묻고 싶다. X년 후. 몇년 후? 글쎄.
뭐한 1년 후 태연이에게 살만해? 라고 묻고 싶다. 예. 지금에서 1년 후까지는 대충 제 머릿속에 계획이 큰 틀로는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대로 이렇게 좀잘 굴러가 준다면, 과연 살만한 것인가? 살만한가?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가님께서 며칠을 밤새워서 준비해 주신 10가지 문장, 네, 주어진 미지수 X 문장들을 채워보는 태연의 X파일 코너 함께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또 정성스럽게 재밌게, 재밌는데요? 네,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 기대하며, 자, 이번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뭐 들어볼까? 3번 들어볼까요? Burn It Down. 3번 트랙 듣고 올게요. 네. 태연의 Burn It Down 듣고 오셨습니다. 3번 트랙이죠. 태연과 함께하는 멜론 스테이션 스밍. 계속해서 다음 순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앞에서 함께 해본 코너는 미지수 X에 관한 거였는데요. 근데 이 X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또 다른 X와 함께 할 건데요. 바로 다양한 상황 질문들을 보고 O 또는 X로 답하는 OX 상황 문답 시간입니다. 경쾌해요. 네. 자, 이 OX 상황 문답 질문들은 이번 제 앨범 수록곡 제목에서 작가님이 이제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우, 친절해요. 자, 첫 번째는 타이틀곡 2X에 관련된 상황 질문입니다. 현재의 태연이 어린 시절의 태연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딱한 가지를 알려줄 수 있게 됐다. 나는 10살 태연이에게 미래를 스포해 줄 것이다. O 또는 X. 아, 이거 당연히 오 아니야? 오. 너무 쉽게 대답했나요? 알려줘야지. 10살 태연이에게, 태연아, 너는 5년 후에 SM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오. 네. 자, 다음. 2번 트랙, Melt Away와 관련된 상황 질문입니다. 재밌네요, 이거.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눈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며 이대로 녹기 싫어요. 냉동실에 보관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나는 눈사람을 집으로 데려간다. O 또는 X. 뻥 차버려야지 이거. 무서워. 아니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눈사람이 말을 하면 일단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일단 놀라서 뻥찰것 같아. 전 집으로, 이거 원래 제 MBTI로 따지면 집에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무서우니까 전 X 할래요. 예. 올라프야 뭐야? 자, 다음 3번 트랙 버닛다운과 관련된 질문 보겠습니다. 재밌는 취미 생활을 발견해서 한참 불타오르는 중이다. 나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유한다. O 또는 X. 저는 X. 저는 취미 활동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저 혼자 그냥 거기에 몰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은 뭐 알아서들 다들 취미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 지금 제가 당장 취미가 없어가지고 뭔가 발견하면 뭐 지인이고 뭐고 그냥 저 혼자 때할것 같아요. 네. 자, 다음 4번 트랙 악몽에 대한 상황 질문 보겠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잠들었는데 악몽을 꾸다가 깼다. 나는 태어나게 다시 잠들 수 있다. O 또는 X. 오? 뭐 꿈은 꿈이고 뭐 지금 깬 거는 너무 다행이고
제가 너무 이 제가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이거 반대로 대답하는 편인데 원래 최근에 제가 이거 TMI 하나 하자면 MBTI가 살짝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팬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그 MBTI에서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도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자, 다음 5번 트랙 All for Nothing에 대한 상황 질문 볼게요. 나는 친구의 생일을 챙겨줬는데 내 생일날 친구한테 연락조차 없다. 나는 이 상황을 쿨하게 넘길 수 있다? O 또는 X. 있다. 바쁜가 보죠. 생일은 뭐 매년 돌아오는 거고 뭐 친구가 그때 뭐 바빴으니까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생일을 챙겨줄 때 이거 다음엔 내 생일날 꼭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제가 마음이 가서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일날 주목받는 거좀좀 약간 창피해서 네. 쿨하게 넘길 수 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트랙이네요. 6번 Fabulous에 대한 상황 질문 보겠습니다. 내 취향을 저격한 기가 막히게 멋진 영화를 보고 나왔다. 나는 영화에 대한 해석이나 비하인드를 찾아본다? O 또는 X. O! O! 완전 O! 대문자 O! 최근에도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열린 결말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맞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끝났잖아. 이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검색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찾아봤답니다. 근데 뭐 열린 결말의 영화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걸 의도를 한 거였고. 그래서 몹시 찝찝했다. 에. 그래서 저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작가님이 또몇 개를 아쉬우니까 보너스 질문을 몇개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7번. 바쁜 하루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 카톡이 100개 넘게 쌓여 있다. 나는 메시지 내용을 다 읽는다? O 또는 X. 저는 완전 읽는다. 전 정독한다. O. 전 지금도 그 빨간 숫자 떠 있는 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연락을 좀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편이어서, 예, 무조건 다 읽습니다. 자, 다음 질문. 8번.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명창 백설기떡이 되었다.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서 노래하는 백설기로 이름을 떨칠 것이다. O 또는 X. 이거는 좀 터무니없는 질문. 명창 백설기떡이요? 그러면 노래하는 백설기로 이름을 떨치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다들 알잖아, 그죠? 스타 중에 스타, 킹 중에 킹. 네, 거기 나갔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백설기.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9번. 친구를 만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랑 똑같은 옷과 아이템을 하고 나왔다. 나는 하루 종일 탈이 없이 친구와 같이 다닐 수 있다? O 또는 X. 저는 같이 다닐 수 있다. O. 똑같지만 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뭐 브랜드에서 살 수도 있지 않나? 재밌을 것 같은데? 트윈룩이라고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OX 상황 문답 코너. 네, 제가 어설프게 예,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이거 재밌는데요, 저는? 근데 이 제목에 맞춰서 이렇게 상황 질문을 만들어주신 우리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이네. 악몽. 4번 트랙 악몽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신곡, 4번 트랙이죠. 악몽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27일이죠. 어느덧 2023년도 한달 정도
남짓한데요. 다들 이맘때쯤이면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다가오니까 올한해 어떻게 보냈었더라 하고 되돌아보곤 하는데, 그래서 또 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올한 해의 태연이의 활동을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제가 2월 달에 나얼 선배님과 프로젝트곡 혼자서 걸어요라는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월이라고요? 와, 이 곡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고민하고 그 고생했던 그 기억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2월 달이라고 하니까 엄청 시간이 흘렀네요. 네, 어쨌든 네, 이 프로젝트 곡을 스타트로 이번 연초에 시작을 했고요. 6월에서 7월. 그쵸. 제가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쭉한 3년 정도 못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콘서트. 네. 콘서트 하게 돼서 각 나라에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만나고 오랜만에 저도 해외 여러 곳 다니면서 열심히 추억을 쌓고 돌아왔죠. 자,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6월, 8월 여름이죠. 엠넷 퀸덤 퍼즐의 이제 MC를 맡게 돼서 맞아요. 제가 투어랑 이걸 같이 병행을 해서 이때 정말 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몇 시간 동안 MC를 하고 콘서트 그날 그 주에 주말엔 또 콘서트 하러 해외 나가고 네, 이렇게 바쁘게 좀 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하는 프로그램 있죠. 놀토. 네, 놀토에서 서기 사람으로 제가 열심히 활약 중인데요.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이제 그 시기가 가을쯤 되는 시기였는데 솔로 가수로서도 제가 8주년을 맞이해서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이 뭐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네, 많이 축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27일 오늘 미니 5집 2X가 이렇게 공개가 짠 됐는데요. 이게 뭐 날짜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월별로 말하면 뭐 듬성듬성인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사이에 준비했던 기간들 그리고 뭐 고민과 뭐 선택과 뭐 노력과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갑자기 스쳐 지나가니까 꽤나 그래도 움직였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자 이번 코너에서는요 저 태연의 2023 2023년은 어땠는지 함께 돌아보는 연말 결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름하여 2023 X태연 짠!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X가 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2023 X태연 이 코너는요. 2023 X 뒤에 붙는 키워드를 보고 올해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 X 음식이라고 하면 올해 제가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거를 선정해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든 김에 뭐 음식부터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제가 아무래도 놀토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니까 정말 저는 놀토를 하면서, 아, 이런 음식도 내가 먹어볼 수가 있구나 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하나 대표적으로 곱창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곱창. 그렇지만 전 놀토를 통해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예를 든 김에 그, 이제 음식을 한번 말을 해보자면, 올해 2023X, 음식. 아, 이거를 시상식 느낌으로 한번 연말 결산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생각도 해야 되잖아. 음식, 올해 음식. 오케이. 2023 X 음식. 태연이 뽑은 올해 음식은요? 음식, 바로 붕어빵입니다. 네, 자, 올해 음식으로 붕어빵을 뽑은 이유는요. 가장 최근에
소름 끼치게 맛있게 먹은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드시죠? 네. 저 또한 정말 좋아하는데요. 배달 음식, 이번에 그 신규 매장에, 아, 오늘 TMI 너무 많아. 그 신규 매장 중에 이제 맛있는 붕어빵 집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켜 먹어봤는데, 정말 팥이, 이 팥이, 정말 뚱뚱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붕어빵 처음 먹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또 시켜 먹어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2023X 음식, 올해 음식은요, 붕어빵이 되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2023X 노래 부문입니다. 노래. 내 노래 말고. 있어. 생각났어. 자, 태연이 뽑은 2023 올해의 노래. 바로, 스자의 스누즈입니다. 네, 이 노래를 진짜, 이 노래는 그냥 계속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떤 기분일 때, 어떤 무드일 때 들어도 너무 좋아서 그냥 틀어놓고 이것저것 청소할 때도 듣고요. 그리고 뭐, 네, 반신욕 할 때도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래 참 잘해. 그죠? 제가 참 올해 이분의 앨범, 이 앨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어가 볼게요. 2023X 쇼핑 부문입니다. 자, 태연이 뽑은 2023 올해 쇼핑! 올해 구매한 것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반신욕기입니다. 그 건식으로 된거 있잖아요. 에, 그 반신욕기를 제가 올해 구입을 했는데 이제 올해 연초쯤에 좀 한파가 이제 물러가고 여름이 오려나 보다 하려고 할 때쯤 제가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한여름엔 즐기지 못했지만 올겨울에 꼭쓸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하에 네, 여름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좀 발이 차가워요. 손발이 좀 차서 그걸 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문 2023X 영화 드라마 부문입니다. 올해 본 영화 드라마 중 가장 재밌었던 거. 그게 올해인가? 뭐였지?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들어가 봐야지 또. 뭘 봤니? 아, 나 알아. 나 여기 있어. 아, 이거 근데 예능도 가능한가요? 뭐 예능도 포함시킬게요, 제가. 영화 드라마 예능 부문. 태연이 뽑은 2023 올해 영화 예능 드라마 부문은 바로 나는 솔로입니다. 너무 재밌었죠? 네. 지금 시즌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전 시즌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진작 보지 않았는지. 네. 화제의 예능이죠?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밌어지길 바라요. 자, 2023X 다음 부문. 책 부문입니다. 책이요. 이거 있지. 요즘 제가 독서를 좀 합니다. 자, 그러면 태연이 뽑은 2023 올해의 책 부문은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 라는 책입니다. 네, 안니타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그 기내에서 이제 비행 중에 길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때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읽다가 일단 공항을 가는 길에 읽다가 덮었어요.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읽어야겠다. 그래서 아껴 읽어야겠다 싶어서, 네, 비행기에서 잠이 안 오는 딱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때 딱 꺼내서 정독을 했어요. 그래서 밑줄 쫙쫙 쳐가면서. 제가 아마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을 거예요. 네, 너무 공감이 가고 인상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주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 부문 또 볼게요. 2023X 헤메코 부문입니다. 헤메코, 올해 했던 스타일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태연이 뽑은 2023 올해의 헤메코 부문! 그건 바로 이번 자켓 촬영 때 했던 뽀글머리 헤메코!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좀, 이거 사진이 필요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 약간 온몸에 타투를 한것 마냥 입은 이딱 있잖아요. 메쉬 소재로 된 그런 소재 의상과 이제 앞머리부터 보글보글보글 웨이브를 준 그런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진짜 인상적인데요. 약간 상기된 듯한 불그스름한 톤을 온통 얼굴에 발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음영이며 뭐 포인트며 모든 게다 약간 붉은 버건디 계열의 핑크 계열로 다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네. 여러분도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뭐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뽀글머리라고 했는데요. 아실 거예요. 자, 다음 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X 성장 부문입니다. 올해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인지. 성장. 오케이. 2023 태연이 뽑은 올해 성장 부문. 그건 바로 선택입니다. 네. 제가 그 약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뭐 진짜 사소하게는 뭐 음식 메뉴 정하는 것부터 무언가 이렇게 좀 결정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생각도 많고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 나 너무 우유부단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줏대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를 했던 제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그래서 선택이 좀 성장한 부분이 아닐까. 또 이제 솔로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스태프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의 의견과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론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근데 어떡해요? 제가 하지 않으면 일이 굴러가질 않으니까. 네, 또 제가 또 감당할 건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건 감내하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선택과 뭐 포기와 뭐 이런. 네. 그래서 선택하는 거에 있어 성장하지 않았나. 어우, 네. 이번 이 코너가 이 연말 결산 코너가 뭔가 저 스스로를 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코너네요. 정말 저한테 필요한 코너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키워드까지 다 대답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3X 태연 올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결산 코너 함께 진행해봤고요. 자, 이제 이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를 한곡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을까? 아, 여기서 All for Nothing 괜찮나? 5번 트랙, All for Nothing 듣고 올게요. 네. 태연의 신곡 5번 트랙, All for Nothing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울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네. 짧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네. 자, 이렇게 태연과 함께한 멜론 스테이션 스밍.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 시간 되게 훅 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곳 스밍이 오면 마지막으로 꼭 대답하고 가야 하는 공식 질문이 있다고 해요. 질문은 바로 SM에서 태연은? 이라는 질문인데, 아, 우리 후배님들과 선배님들의 대답도 쭉 있습니다. NCT는 스밍 단골이네요. 에스파도 꽤나 스밍 단골이고요.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최종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SM에서 태연은 신경 쓰인다. 이게 뭐 괜찮나요? SM에서 태연은 은근 신경 쓰인다. 예, 뭐 신경 쓰인다. 예. 자, 이렇게 공식 질문에도 대답을 해봤고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시간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의 신곡 2X를 2X 공개와 함께 스밍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미니 5집이에요. 이번 미니 사실 투어가 끝이 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들어갔던 음악 작업이라서 사실 좀 급한 마음도 있었고 그만큼 또 공백도 사실 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두 갈래에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휴식을 가지고 충전해서 할까? 아니면 이 흐름을 타서 팬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니까 바로 무리해서 할까? 하다가 후자를 택했는데, 네. 그래서 좀 약간 몰아붙여서 타이트하게 준비한 감이 없지 않아 느껴지는 그런 앨범이지만 또제 성격상 네, 대충대충은 할수 없어서 이번에 또 열심히 준비한 앨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감해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들, 키워드들 네,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고 또 어떤 분께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앨범을 네, 팬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기점으로 미니 5집 활동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앨범을 스포를 네, 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지요? 네, 스포 이런 거 하나 또툭 던지고 가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좀 그런 컨텐츠들, 네, 이제 라이브 클립 뭐 이런 거 대놓고 스포를 하네 아주. 네, 또 수록곡 또볼수 있는 네 라이브 클립 촬영도 마쳤고요. 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밍에서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지만 다양하게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네, 저도 노력해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자, 이제 정말 인사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솔로 앨범 기다려주신 우리 소환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스산하고 차가워지는 계절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차가운 보컬과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 앨범도 기억에 남는 앨범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이제 수록곡 중에 한곡 남았죠? 이 곡, 6번 트랙입니다. Fabulous. 이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태연이의 미니 5집 2X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반가운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소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뭐 작가님들, 그리고 네, PD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태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